오늘의 고민견은요. 네. 예뻐. 아. 라는 말도 싫어하는 시범이 됩니다. 예뻐? 그 말에 뭐 트라우마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의 문제결입니다. 네.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LP가 엄청 많은데. 야, 아이고야. 세상에. 너무 멋있다. 덩구는 3살이고요. 변종은 시바이누입니다. 아니, 덩구. 덩구. 덩구는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만났습니다. 전 주인이 노견이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노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파양돼가지고 제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엄청 컸어. 장점은 이제 귀여움, 이제 빵빵함.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귀여워하고요. 사이즈 큰데요. 그러니까. 조금 크네요. 그죠? 네. 덩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산책이랑 공놀이 제일 좋아합니다. 문제가 없는데요? 너무 예쁘다. 아, 예뻐라. 강아지 데리고 왔을 때, 아기 때는 제 방에서 활동하다가 한 6개월 넘어가서부터 이제 야외 와이어를 설치해서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실내에서 강아지를 키운 거를 반대하셔가지고 마당 넓은 데서 뛰어놀라고 해가지고 와이어를 마당 끝까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반경을 넓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와이어 길이는 한 25m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잔디가 많이 상해가지고 15m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주로 열악한 환경이거나 눈이나 비나 뭐 이제 너무 춥거나 하면 대부분 저희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시원해? 시원해? 아, 이쁘다. 만지는 거 싫어서 그런가? 아, 이쁘다. 아니. 주세요. 주세요. 옳지. 아, 이쁘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계속 으르렁인데? 왜 이쁘다고 하는데 으르렁거리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고 하면 바로 반응이 오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어머, 뭐야?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이쁘다 이게 싫은가 보다. 아이쁘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이쁘다 이러면 아이 귀엽다. 걔는 훌륭하다. 아이쁘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잘한 게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 이쁘다에만 반응하는 덩굴. 가정 방문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을 몰랐는데 집에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3개월 때부터 이제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리고 싸납기를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때부터 저랬어. 어? 뭐야? 정구가 물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목욕할 때, 목욕하고 나서 이제 수건으로 말릴 때, 빗질할 때, 그리고 산책 나갈 때 목줄할 때,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뭐 건드릴 때, 그 주변을 다가간다던가 이름을 부르면 이제 그때 공격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꽤 공통점이 있는데? 땅고 나갈까? 나가자. 기다려. 빗질 한번 할게. 으아, 저 뭐야? 저 무슨 컨셉이야? 어머, 늑대야 뭐야? 이런 데다 그냥 해라 이거지? 살 벌린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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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 방청소 한번 할게. 아니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야 집착하는 거 봐. 저기 사람도 또 으르렁거리구나. 물려본 적은 없나? 두 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와이어에 자기가 빙빙 돌다가 다리가 꼬인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길래 나가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 손을 물어가지고 그때 심각하게 물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 생일날 사진 촬영하려고 나비 넥타이를 해주려다가 이제 입쪽이랑 가까웠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그때 처음으로 갔어요. 엄마야, 깊숙해졌어. 산책을 하는데 저거 풀을 이렇게 맛있는지 막 풀을 뜯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연한 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지 먹을 걸 이제 만졌다고 그러나 봐요. 이렇게 풀을 잡는데 여기 딱 물더라고요. 물건에 대한 집착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먹어. 으아. 먹어, 먹어. 어머. 어이씨. 밑에 저 아래에 있을 텐데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 집어주는데 이게 딱 고개 들면서 인상 쓰면서 이제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장갑도 끼고 있었어요. 근데 확 물어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했고 한 이게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한 2년 걸렸어요. 2년. 목 구부렸었어요. 내가. 손가락을. 네, 이게 악수로구나. 지금 되는 거야. 인제 되는 거야. 어머, 아우, 세상에. 그게 뭐, 늑대를 데리고 사는 것 같아? 딱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또 그래, 또. 웬만하면 무릎 뿌려요.